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 급작스럽게 잠실 야구장 경기 시작을 앞두고 내린 폭우로 인해서 이 SSG와의 시즌 12차전 경기가 우천 취소가 되면서 저는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3연전이 한 경기가 취소됐지만 두 경기 모두 LG 트윈스가 가져가면서 후반기 아주 좋은 스타트를 끊었는데 뭐첫 경기에서 켈리의 호투도 인상적이었고 유강남 선수, 문보경 선수의 홈런도 인상적이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번 SSG와의 경기 하이라이트는 역시 두 번째 경기에서 나온 홈런 퍼레이드. 그 중에서도 저스틴 보어와 이정원 선수가 KBO 리그 첫 홈런을 날렸다는 게 저는 참 계속 두고두고 봐도 멋있는 홈런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또이 홈런들이 살짝 넘어간 게 아니라 이 담장을 훌쩍 넘기는 그리고 이 반도핑 기구 광고 외야 펜스에 붙어 있는 광고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최근에 이 도핑 걸린 선수가 생각이 나면서 이 보어와 이재원이 정말 이 힘을 실어 때린 타구를 둘다 우측 담장 쪽으로 날려 버렸는데요. 이두 선수의 첫 홈런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재밌는 자료들을 또 준비했으니까 이두 선수의 홈런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나란히 첫 홈런을 친 이재원 선수와 보어 선수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방송사 인터뷰를 했는데 둘다좀 인상적이었어요. 이재원 선수는 이제 부모님 생각, 퓨처스에서 고생했던 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이 저스틴 보어 선수는 이제 이 통역분께서 제 채널 구독자세요. 네, 근데 이제 보어가 굉장히 진지하게 인터뷰에 임하면서 네, 답변을 또 통역을 기가 막히게 잘해주시면서 재밌는 인터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선수의 인터뷰도 나란히 이제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 이규용 사장님께서 경기 후에 저스틴 보어와 이재원에게 첫 홈런 기념 장미꽃과 케이크를 선물해줘서 주장 김현 선수가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그아웃 무관심 세레머니를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LG 트윈스 더그아웃 직캠에서. 그리고 이두 선수 역시 반응도 재밌었어요. 이재원 선수는 뭔가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예상은 했겠지만 이 형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좀 얼떨떨해하는 모습이었고 보호는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었고 또 홍창기 선수가 이제 이재원 선수를 잘 챙겨주고 있는데 아마 홈런공도 홍창기 선수를 통해서 전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두 선수 모두 무관중에서 첫 홈런을 쳐서 홈런공을 회수하는 데는 어렵지 않게 홈런공을 둘다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저스틴 보어 먼저 보겠습니다. 저스틴 보어가 두 경기 9타석 만에 시즌 첫 홈런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병 타자 제도가 다시 도입된 2014년부터 이 외국인 타자들 첫 홈런을 언제 때렸냐. KBO 리그 첫 홈런 관련 자료를 쭉 보시면요. 조시벨 기억나시죠? 두 경기 만에 때렸습니다. 노경은을 상대로. 하지만 이 조시벨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홈런 페이스가 정말 좋았죠. 그 이후에는 거의 뭐 마구잡이 스윙, 선풍기 스윙 그러면서 조기에 63경기 만에 퇴출이 됐고 대체 선수로 스나이더가 왔는데 스나이더도 7경기 만에 홈런을 때렸습니다. 김진우 선수를 상대로 시즌 끝까지 소화를 했고 2015년에 잭 한나 기억나시죠? 초반 거의 뭐한 달간의 허리 부상으로 날리고 지명 타자로 가까스로 복귀를 했는데 9경기 만에 최병용을 상대로 홈런 때렸습니다만 32경기밖에 소화를 못했고 대체 선수로 히메네스가 왔습니다. 히메네스도 두 경기 7타석 만에 홈런을 뽑아냈어요. 서재영 선수를 상대로. 그리고 2017년까지 활약을 했던 히메네스, 장수 용병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대체자로 히메네스의 부상으로 제임스 로니, 기억하기 싫은 이름이 왔습니다. 비아누에바를 상대로 3경기 만에 홈런을 때리면서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23경기 뛰고 바로 도망을 갔죠. 그리고 다음 시즌에 온 선수는 아도니스 가르시아였습니다. 9경기 37타석 만에 유희관을 상대로 홈런을 때렸는데요. 이 부상으로 풀시즌 144경기 중에 50경기밖에 소화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이 외국인 타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건강이 우선인데 2018 시즌에 뭐 여러 가지 이 2위에서 8위까지 떨어진 데에는 역시 선수들의 뭐 부진, 부상, 투수진 무너진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르시아의 부재가 크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2019년에 토미 조셉을 데려왔습니다. 이 선수는 메이저 커리어가 있는 선수였죠. 두 경기 6타석 만에 이 기아의 터너 기억나시죠? 터너 상대로 홈런을 치면서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이 별명이 이제 가레토셉이었죠. 가레토시라는 부상을 입으면서 이 조셉도 55경기 소화만 하고 짐을 쌌고요.
그 대체 선수를 이제 카를로스 페게로 굉장히 맞을 때마다 상당한 비거리를 뿜어내며 홈런을 쳤던 페게로인데 16경기 만에 홈런이 나왔습니다. 이 외국인 타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걸렸고 박종훈 선수를 상대로 홈런을 치면서 대신에 페게로가 52경기를 소화했는데 이 16경기와 52경기 사이에 9개 홈런이나 때려내면서 그래도 단기간에 좀 적응을 마치고 페게로가 무서운 모습을 잠깐은 보여줬고 2020년에는 역시 LG 외국인 선수 중에 가장 많은 홈런을 때린 로베르토 라모스가 5경기 만에 김영규를 상대로 홈런을 때린 적이 있고요. 올해 저스틴 부어가 9타석 만에 정영희를 상대로 뽑아내면서 사실은 이 선수들에 비하면 늦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어가 빠른 페이스고 지난해 이제 한신에서 뛰면서 18타석 연속 무안타의 기록을 갖고 있는 보어였는데 또 그때보다는 홈런이 빨리 나왔다고 합니다. 저스틴 부어. 자, 그래서 메이저리그 일본 프로야구에서 저스틴 부어의 첫 홈런이 언제였는지 찾아봤습니다. 제가 MLB 사이트, 일본 프로야구 사이트 뒤져가면서 찾았기 때문에 이거 좀 고생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92개 홈런을 때렸는데요. 첫 홈런은 워싱턴 상대로 때렸습니다. 상대 투수가 이제 덕 피스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디트로이트에서 뛰었었고 워싱턴에서 뛰었었던 피스터 선수였는데 우완 투수고요. 우중얼 솔로 홈런을 치면서 이 말리스 파크에서 워싱턴을 상대로 커리어 첫 홈런을 때려냈던 저스틴 부어였고 당시 팀 동료로는 크리스티안 옐리치, 키케 에르난데스, 마르셀 오즈나 이런 선수들이 라인업에 부어와 함께 이름을 올렸었던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에서 저스틴 부어가 홈런을 때려냈다는 거 커리어 첫 홈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2020년 7월 1일 주니치 드래곤즈와의 맞대결에서 좌완인 오카다 토시야 투수를 상대로 우측 담장 넘기는 솔로 홈런을 때렸어요. 사실 한신 타이거스가 지난해에 좋은 팀 성적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팀 동료가 이제 후지나미 신타로 굉장히 빠른 볼을 던지는 일본 투수, 그리고 제리 센즈, 히어로즈에서 뛰었던 센즈 기억나시죠? 그리고 후지카와 규지, 베이징 올림픽 때 이진영 선수에게 동점적 시타를 맞았던 후지카와의 마지막 시즌을 또 저스틴 보어와 함께 보냈다는 점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스틴 보어의 홈런을 알아봤다면 이정원 선수의 홈런도 제가 기록을 쫙 해봤습니다. 관련된 기록들을. 2021 시즌에요. 데뷔 첫 홈런을 기록한 LG 트윈스 국내 타자들은 총 5명입니다. 4월 18일 두산전에서 김주성 선수가 김민규를 상대로 입단 5년 만에 홈런을 때려냈고요. 문보경 선수, 뷰캐넌 상대로 이 중앙 담장 넘겼던 거 기억나시죠? 6타석 만에 홈런이었습니다. 5월 2일 대구 삼성전에서 홈런을 때린 거였고, 김재성 선수는 6년 만에 홈런을 광주에서 브룩스를 상대로 뽑아냈고요. 6월 27일 이영빈 선수의 홈런 기억나시죠? 심창민을 상대로 결승 홈런이었습니다. 대구 삼성 라이언즈 파크에서 입단 첫해 유격수가 홈런을 쳤다. 이거는 오지환 선수도 못한 기록이에요. 오지환 선수는 입단 2년 차때 2010년 개막전에서 홈런을 기록했기 때문에 LG 트윈스 유격수가 입단 첫해 홈런을 기록했다. 이거는 정말 성장세가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원 선수, 다섯 번째 주인공인데요. 후반기 두 번째 경기에서 오원석을 상대로 19경기 34타석 만에 2018년도에 입단한 이재원 선수가 잠실에서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 트윈스 주요 타자 첫 홈런 현황입니다. 김현수 선수 먼저 볼게요. 김현수 선수도 2006년에 신구 선수로 입단을 해서 2007년에 데뷔 첫 홈런을 또 상대 투수 송은범 선수를 상대로 만 19세 184일째 되는 날에 홈런을 때렸습니다. 문학에서. 그리고 오지환 선수는 만 20살 15일께 되는 날에 윤성환 선수를 상대로 개막전에서 대구구장에서 홈런을 때렸죠. 그리고 최은성 선수는 2014년 6월 21일 윤규진 선수를 상대로 대전에서 홈런을 때렸는데 이 홈런은 이 그라운드 홈런, 장내 홈런이었습니다. 인사이드 파크도 홈런이어서 최은성 선수의 데뷔 첫 홈런은 그라운드 안에서 이뤄졌다는 거 특이사항이고요. 유광남 선수는 외국인 선수 기억나시죠? 승질이 좀 좋지 않은 에릭 해커를 상대로 마산에서 만 22살 283일째 되는 날에 홈런을 쳤습니다. 2011년에 임찬규 선수가 입단 동기죠. 그러나 첫 홈런은 2015년에 때렸고요. 이영종 선수는 입단한 지 8년 만에 사실은 그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죠. 투골타, 투수, 골프선수, 타자. 이 정말 파란만장한 이 이영종 선수의 야구 인생인데 어쨌든 만 26살 339일째 되는 날에 조현근 좌완 투수를 상대로 잠실에서 홈런을 때려내면서 데뷔 첫 홈런을
정말 늦게 장식을 했고요. 홍창기 선수도 만 26세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기억나시죠? 김재윤 선수 상대로 끝내기 홈런, 데뷔 첫 홈런이 끝내기 홈런이 된 경우 홍창기 선수의 케이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실에서 때려냈고요. 이재원 선수는 만 22살 25일에 데뷔 첫 홈런을 기록했기 때문에 결코 이게 느린 게 아니에요. 뭐만 24살, 26살에 홈런을 때려내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원 선수도 이제 시작이니까 이재원 선수가 잘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좀 추가로 찾아봤어요. 지금 300홈런을 넘은 KBO 리그를 대표하는 4명의 주요 우타 거포를 찾아봤습니다. 박병호 선수, LG 시절에 광주 무등구장에서 기아의 외국인 선수 블랭크를 상대로 만 18세 327일 되는 날에 홈런을 기록했고요. 최정 선수, 통산 388홈런을 기록한 거의 뭐 올타임 레전드죠. 이보근 선수를 상대로 문학 현대전에서 만 18살 82일째 되는 날에 홈런을 때려냈고요. 이대호 선수는 이 SK 지금 코치로 있는 이승호 좌완 투수를 상대로 문학에서 만 19세 되는 날에 2002년도에 홈런을 때려냈고요. 2001년도 신인왕 수상자인 김태균, 지금 KBSN 해설위원은 만 18살 355일째 되는 날에 김상진, 이 삼성 OB에서 주로 많이 뛰었던 김상진 선수를 상대로 대전 삼성전에서 홈런을 때려내고 311홈런을 기록한 후에 은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4명의 KBO 리그 우타 거포 첫 홈런을 알아봤는데요. 이재원 선수가 이네 선수보다는 솔직히 늦습니다. 이 선수들은 이미 뭐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았고 좋은 타자로 각광을 받았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재원 선수는 이제 시작인인 만큼 계속해서 홈런을 펑펑 쏘아 올려서 구단 기록도 깨고 진짜 기대치는 한300홈런 정도 기록하는 타자가 있었으면 좋겠고, 박병호의 사례가 있듯이 절대 나포 셀입니다. 다른 팀에 내주면 안 된다는 거. 제발 트레이드 카드로 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자, 이렇게 두 선수의 홈런 오늘 비가 오는 날에 알아봤습니다. 저스틴 보, 이재원 선수 두 선수 모두 홈런 축하드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 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2호, 3호 금방 나오고 좀더 결정적인 상황에 홈런을 때려내면서, 역시 야구의 꽃은 홈런인 만큼 거포 두 선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올 시즌 끝까지 보여줬으면 좋겠고, 우리도 홈런 타자를 키울 수 있다, 홈런 타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